안녕하세요. 공쌤 기타의 공쌤입니다. 이번 강의곡은 윤도현 밴드 혹은 YB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입니다. 가을이면은 참 많이 부려지는 곡인데요. 노래가 참 서정적이고 좋아요. 충분히 내 걸로 연습하셔서 만드시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코드부터 보실게요. 차분히 코드 진행 보시겠습니다. 먼저 G코드입니다. 6번 줄 3프렛, 5번 줄 2프렛, 그리고 1번 줄에 3프렛이죠. 나머지는 개방이네요. 다음으로는 D 슬래시 F샵. 3번 줄 2프렛, 그리고 2번 줄에 3프렛, 1번 줄에 2프렛이고,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엄지손가락으로 6번 줄에 2프렛을 같이 눌러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서 엄지손가락 힘을 빼시면 D 코드가 되겠네요. 다음으론 E 마이너 코드입니다. 5번 줄과 4번 줄의 2번 프렛이네요. 다음으론 B 마이너 7 코드입니다. 1번 손가락 2번 프렛 바렛 해주시고요. 4번 줄의 4프렛, 2번 줄의 3프렛이에요. 이때 6번 줄이 뮤트고요. 그 다음 여기서 4번 손가락으로 3번 줄의 4프렛 눌러주시면 B 마이너 코드네요. 다음으론 C 코드입니다. 5번 줄 3프렛, 4번 줄 2프렛, 2번 줄 1프렛. 다음으로 G 슬래시 B네요. 아까 G 코드에서 6번 줄만 띄워주시고 베이스를 5번 줄로 쳐주시면 돼요. 다음으로 A 마이너. 4번 줄과 3번 줄은 2프렛, 2번 줄은 1프렛이에요. 그리고 A 마이너 7 코드입니다. 3번 손가락을 띄워주시면 A 마이너 7이 되는 거예요. 다음으로 D7 코드네요. 2번 손가락으로 3번 줄에 2프렛, 그리고 3번 손가락으로 1번 줄에 2프렛 누르시면 D7 코드입니다. 다음으로 C add 9. C 코드에서 1번 손가락을 띄시고요. 4번 손가락 이용해서 2번 줄에 3프렛 누르시면 돼요. 마지막으로 G diminished 코드인데요. 슬래시 B 플랫이라고도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잘라서 차분히 설명을 드릴게요. 먼저 G diminished 코드는 D7 잡은 손모양이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3번 프렛에 3번 줄, 그리고 2번 프렛에 2번 줄, 1번 줄에 3프렛. 원래는 이런 모양이에요. 그런데 1번 손가락을 들어서 베이스를 5번 줄에 1프렛을 눌러주실게요. G diminished 슬래시 B 플랫이 됩니다. 다음으로는 리듬 진행과 전체적인 패턴들을 설명을 드릴게요. 먼저 송폼은 아래와 같아요. 송폼 잘 참고해 주시고요. 첫 번째 인트로 4마디 진행을 하실 때요. 이 노래는 발라드 곡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아르페지오로 연주하는 기법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. 손가락을 이용해서 음을 펼쳐주기도 하고 이렇게 피크를 이용해서 음을 펼쳐주기도 해요. 이 노래는 반주를 위한 기법이기 때문에요. 중간에 스트로크로 돌아가기가 좀 어렵잖아요. 그래서 피크를 이용한 패턴들을 사용하시기를 전 권해드릴게요. 피크를 잘 활용하시면 노래의 그 다이내믹한 사운드를 잘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노래 진행을 순서대로 차분히 보여드릴게요. 코드 다이아그램상에서 빨간색 포인트가 베이스이기 때문에 코드가 바뀐 첫 박자의 베이스를 쳐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먼저 인트로 4마디 진행 보여드릴게요. 3, 4. 여기서도 5번 줄이죠. A 마이너에서도 5번. D에서는 반박자 땡겨주는 싱코페이션이네요. 인트로 4마디 진행 이후에 A 파트 12마디가 진행이 되어져요. 이때 계속해서 노래가 잔잔하게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나눠서 연주하는 이 피킹과 아르페지오를 동시에 진행하는 패턴들을 보여드릴게요. 줄번호를 일일이 말씀드리기 좀 어려우니까요. 제 손 잘 보시면서 진행을 해보세요. 먼저 A 파트 12마디 진행 보여드릴게요. 3, 4. 2마이너 7 가고 그대를 A 마이너 7. 8분음표 8개씩 진행이 되는 거예요.
스트로크는 스트로크. 2, 3, 4. 네, 이렇게 피크를 가지고 아르페지오와 스트로크를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게 노래 다이내믹을 잘 살려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. 어떻게 해석하냐의 차이인데, 어려우신 분들은 항상 이것만 주의해주세요. 박 코드가 바뀌는 첫 박자에는 뭘 친다 항상? 베이스를 친다. 다음으로는 B파트 진행 보여드릴게요. B파트 진행부터는 스트로크가 나오게 되네요. B파트 두 번, 그래서 총 8마디씩 진행이 되는데 마지막 한 마디가 4분의 2 박자가 붙어서 17마디가 되겠네요. 셋, 넷. 4분의 표 치고 음박들이 그 다음에 다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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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, 다운, 다운. 남을까? 뒤로 가네요. 다시 B파트 진행해요. 4박자 기다리면 돼요. 그 이후에 A파트 8마디가 다시 진행이 되어집니다. 여기서는 다시 아까 했던 피킹과 스트로크가 번갈아가며 사용되어지는 패턴이 진행이 되어집니다. 그 이후에 인터루드 8마디 진행 천천히 보여드릴게요. 3, 4. Em 해석 리듬은 똑같죠? 이런 진행으로 진행이 쭉 진행이 되어집니다. 다시 앞으로 돌아갈 때는 아까 진행되었던 패턴들이 반복이 되어지니까 참고 잘 해주시고요. 마지막 아우트로 다섯 마디가 나오는데요. 여기는 B파트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좀 설명드릴 게 있으니까 마지막 좀 보실게요. 먼저 C&9이에요. 3, 4. 1, 2, 4, and 그리고 아에서 D를 땡기세요. 한마디 2, 3, 4. 그 다음에 2분음 휘파르마타죠. 1, 2, 3, 4. 다시 설명드릴게요. C&9에서 그 다음에 G 가서 마지막 4&9에서 D를 땡겨주세요. 그 다음 마지막 패턴이 코드가 C, G/B, G diminished B flat, Am7인데요. 베이스 라인이 하향 진행하는 거예요. 베이스가 도, 시, 시 플랫, 라. 그리고 그 다음에 솔로 가 진행이 되어지는데요. 첫 박자의 베이스가 연결되어지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. 천천히 연결해 볼까요? 그 다음에 G. 자, 천천히 그러면 마지막 다섯 마디 진행을 보여드릴게요. 3, 4. 난 처음으로 쭉 기다렸다가 몰랐지 가고 그 다음에 G. 깊어가는 가을날에 이 노래 열심히 연습하셔서 노래도 좀 불러보시고 충분히 가을의 덩치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행복한 날들 가득하세요. 신청곡 있으신 분들은 댓글 혹은 카페에 글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공생기타의 공생이었습니다.